네, 가정의 달 첫 번째 날입니다. 정말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2022 K3리그 10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허인회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위 시흥과 5위 파주 간의 맞대결인데요. 최근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두 팀의 승점차가 1점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홈팀 시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홈에서 전 경기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수 감독도 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정팀 파주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패배가 아직까지 없죠. 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경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가 무승부만 아니라면 한 팀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한 팀은 끊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의 치열한 맞대결 잠시 후에 그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김상재 골키퍼, 강태욱, 오성진, 정호민,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이창훈 선수가 나섭니다. 네, 박민선 골키퍼, 이남규, 전우람, 문진용, 이상협, 유승범, 안은산, 이준원, 브루노, 광래승, 김도현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주심일슬과 함께 두 팀의 전단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멋집니다. 자, 선수들 치열해요. 네. 야, 김도현 버텨냈습니다. 자, 지금 줄 수 있나요? 직접 갑니다. 김도현 먼저리 정면이었습니다. 네. 방금은 김상재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잘 예측하고 막아냈습니다. 네, 살려냈습니다. 정상규. 자, 재차 패스. 이동희 다시 벌려줍니다. 자,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이창훈. 오, 머리에 맞춰냈고. 찍었습니다. 야, 이거는 큰데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일단 이 얼리 크로스 과정에서 수비가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어요. 네, 방금 장면은 뒤쪽에서 이제 세도에 들어오는 공격수를 밀었다는 푸싱 파울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훈. 슛!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시흥시민축구단 스코어 1대요. 네, 이창훈 선수 과감하게 골문 중앙으로 찍어차는 그런 과감한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네, 김도윤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찼어요. 네, 골문 정중앙으로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이제 벤제마 선수가 저렇게 득점을 했는데 파넨카 킥도 생각이 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킥 궤적은 약간 2002년 홍명보 전 선수의 그런 궤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파주가 지금 보면 실점 직후 좀 공격 진영에 숫자를 굉장히 많이 뒀는데 지금은 한 번에 역습을 또 허용을 합니다. 시흥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경합 과정 임정민 버텨냈고 왼쪽 뿌려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슛! 펀칭! 자, 세컨 볼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연결이 됐습니다. 정상규 밀고 들어갔는데요. 뒤쪽으로. 자, 이동희가 다시 왼쪽. 자, 송민우 올려줬습니다. 네, 뒤쪽 빠졌는데요. 슛! 안 찍겠습니다. 와! 지금도 위협적인 장면. 네, 방금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네. 전우람 선수가 좀 육탄방으로 막아낸 것 같거든요. 자, 깊게 넣어줬습니다. 네. 가슴으로 떨궈서 슈팅 기회. 자, 지금은 바운드 슈팅을 노려봤는데요. 통하지 않았고요. 자, 브루노 선수에게 전개가 됩니다. 네, 브루노 기술이 좋은 선수로 평가됐는데 네. 자, 1대1 상황에서 밀어냈어요. 브루노 컷백 네. 잘 받고요. 안은산 다시 빼줍니다. 브루노의 슈팅 막혔습니다. 야, 세컨볼 이상협 왼쪽 바라봤고요. 네, 빠졌습니다. 야, 류승범 올려줬고 자, 이거는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네, 김상재 선수 굉장히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킥을 처리할지. 김도윤 낮게 찍어 찼습니다. 야, 지금도 회전이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 마테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지금은 야, 기회요. 네, 비었어요. 자, 막아냈습니다. 아직 있고요. 와, 지금도 공격 전환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좋아요. 오른쪽 네, 잘 열어줬습니다. 자, 좋은 기회 맞아내시는데요. 컵백 슛! 정면!
전반전에 비해 좀 간헐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네. 뭐 측면에 의한 좀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맞고 떨어졌고요. 자, 네, 김다 김도윤! 김도윤! 막아냅니다! 네. 이번에도 6탄방어! 네, 완벽한 슈퍼태클이었습니다. 우리 멋진 수비입니다. 우리 시은 씨. 네, 소화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브레이크 띄우고 좋습니다. 헤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바로 다시 돌려줬고요. 이상엽 넣어줬습니다. 네, 한 번에 넘어가는데요. 자, 이거 펀치! 오! 자, 빙글돌아 오른쪽에 있는 자, 이준원과 마테우스 뒤쪽으로 빼줬고 자, 아스컷골! 지금은 약했습니다. 네, 이제 공에 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캐치했습니다. 네. 자, 과연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마테우스 다시 리턴 노려봤습니다만 자, 지금은 네. 네, 파주에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빼줬고요. 마테우스 다시 잡았습니다. 슛! 이번에도 김상재 다시 헤더. 자, 강신영이 걷어냈습니다만 자, 이 경기의 마무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도 크로스 올라오는데 넘어졌습니다.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이 공은 마테우스 지켜냈고 왼쪽 봤습니다. 아, 잘 열어줬죠. 리턴 자, 골! 득점골! 믿을 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최우재! 네, 뒤로 지금 뭐 공이 약간 바운드가 되면서 흐른 공을 최우재 선수 아, 집중력 끝까지 살려가지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야, 90분 내내 잘 막았던 시영인데요. 다시 보시죠. 잘 띄워줬고요. 야, 엉킨 상황에서 일단 왼쪽에 류승범이 비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완전히 열린 공간 크로스를 뒤쪽 다 흘렀거든요. 야, 여기서 집중해 주네요. 네, 아, 최우재 선수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 많이 가져가더니 그렇죠. 네, 골까지 기록합니다. 두 팀의 승점 1점씩 나누어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인회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